많이 수여되겠습니다. 사타가 공인하는 아시아 관리기 여러분들은 뭐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서는 제일 많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.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.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핸들링하고 있다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.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변해온 것처럼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.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오랜만에 전국 직원분들과 대리점 사장님을 한자리에 뵙는 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모여 인사 나누고 사업 증진을 위한 결의의 마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. 또한 예년에 비해 본사 경영진과 각 부서 팀원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한눈에 보여져서 우리 회사의 변화를 위한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리점에 이르러서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회사 담당자분들과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 2022년도에는 회사에서 비전 제시를 했듯이 소통과 선택의 기준을 잘 삼아서 2022년도에도 목표 달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2021년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품 공급하는 데 가장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대비해서 2022년 사업할 때는 제품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준비하여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. 화이팅! 이제 현장에 나가 대리점과 한 발 한 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. 우리 모두 화이팅 되는 22년 사업 되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